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가장 또는 아주 너무 또는 훨씬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정리했는데요. 쪼에이라는 단어는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을 의미했고요. 타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너무 뭐뭐하다는 정도의 심화. 껑이라는 단어는요. 훨씬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비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과 복습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은 너무 뭐뭐하다는 패턴인 타이 什么什么了를 사용해서 진티엔 타이 망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오늘 너무 추워요 라는 말은 진티엔 타이 렁러 이렇게 말했죠. 이걸 또 응용해서 이건 너무 비싸요 라는 말 역시 저거 타이 꾀러 이렇게 말했죠. 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은 다시 뭐뭐해 주세요는 패턴인 자이 동사 바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자이 수어바 이렇게 말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은 동사 뒤에 한 번이라는 동작의 양을 정리하면서 칭 자이 수어 이변 이렇게 말했죠. 고맙습니다만 됐습니다 라는 말은요. 고맙습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해서 시시 부용러 이렇게 말했고요. 같은 표현 시시 부야올러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시시 뒤에 대상이나 고마운 내용을 연결한다 이러한 패턴을 응용해서 시시 닌더 관심 이렇게 말했고요.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는 말은요. 있다 말 그렇다 면면면면 말해요 라는 문장 구조로 요화지우수어바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의 뭐뭐보다라는 비교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교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면, 我比你大라는 말은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요. A, B, B 형용사 수량보어. 즉,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 즉, 예를 들어, 我比你大三岁라는 말은요. 나는 너보다 세 살이 많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메이는 과거 부정,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의 패턴이었고요.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의 패턴, 정자이 什么什么了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의 패턴과, 그리고 오늘 배우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는 비교의 패턴,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속속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은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것보다 좋아요 라는 말은 비교 대상의 한계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선 좋다, 하오, 뭐뭐보다는 한계의 비교 형식인 BA 형용사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보다 좋다라는 말은 비 저거 하오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단어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봅니다. 이것은 저것보다 좋아요 라는 말은 비교 대상이 두 개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선 좋다, 하오, A는 B보다는 두 개의 비교 형식인 A, B, B 형용사. 그래서 이것은 저것보다 좋아요 라는 말은 저거 비 나거 하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것보다 훨씬 좋아요라는 말은요. 우선 좋다, 하오. 훨씬 좋다, 끙하오. A는 B보다는 두 개의 비교 형식인 A, B, B 형용사 패턴을 사용해서 이것은 저것보다 훨씬 좋아요라는 말을 저것이 나가 끙하오 이렇게 만들겠죠.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것보다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은 우선 좋다, 하오. 근데요, 비교의 부정 형식은 부정부사 부의치가 중요합니다. 즉, A, 부, B, B 형용사. 즉, 부가 B 앞에 쓰이는 그 위치를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저것보다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은 패턴에 대입해서 쭉쭉 연결해 보면 저거 뿌비 나거 하오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코코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위에서 배운 패턴을 응용해 보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덥습니다란 말은요. 우선 덥다, 우리말 한자 더울 열자를 사용해서 르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패턴인 A, B, B 형용사를 응용해서 진티엔 B, 주어티엔 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또 가볼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덥지 않습니다라는 비교의 부정을 A, 뿌, 비, 비 형용사. 그래서 뿌비 패턴을 사용한 찐티엔 뿌비 주어티엔 르 이렇게 말하겠죠.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덥습니다 말은요. A, B, B 끙 하이 형용사. 이러한 패턴을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찐티엔 비 주어티엔 하이 르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잠깐, 부사 하이는요,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그런데요, 이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면 네 번째 뜻이 훨씬 더욱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이처럼 중거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비교의 패턴을 응용해서 저는 그녀보다 똑똑합니다란 말은 우선 똑똑하다, 총명하다. 우리말 한자 총명 그대로 쓰고요. 총민. 여기다가 패턴인 A, B, B 형용사 패턴을 응용해서 워, 비, 타, 총민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 이것의 부정의 표현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그녀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A, 뿌, 비, 비 형용사 여기다 대입해서 와, 뿌, 비, 타, 총믹 이렇게 말하겠죠.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젊습니다란 말은요. 우선 젊다란 말은 나이가 가볍다. 그래서 니엔칭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패턴인 A, B, B, 끙, 하이 형용사 패턴에다가 우리가 응용해 보면 와, 비, 타, 끙, 니엔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그녀는 저보다 훨씬 예쁩니다라는 말은 타비워 하이 펴얼량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어서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라는 말은요. 우선 나이가 많다, 따. A는 B보다 조금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A, B, B 형용사 이디얼 이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 봤더니 워, 비, 타, 따, 이, 디얼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나는 그녀보다 3살 많습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비교해서 구체적 차이를 나타내고 싶다면 A, B, B 형용사 수량보어 즉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 여기서 얼만큼이라면 구체적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표현은 반드시 어디 형용사 뒤에 위치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 패턴을 응용해서 말해보면 워, 비, 타, 따, 산, 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그럼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준거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준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에 쪽에는 한글이, 접히는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당연히 괜찮죠?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당연이란 한자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어로 땅란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뜻은 첫 번째, 물론이죠, 당연하죠? 라는 수로 역할과 두 번째, 물론 당연이라는 부사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당연히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땅란 수로 이러한 패턴을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단어는요, 회화에 자주 보이는 단어죠. 거의라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수로로 쓰였을 때 첫 번째 괜찮다,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괜찮죠? 라는 말은 이 두 단어를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땅란 거의. 이것을 응용해서 당연히 맛있죠? 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말로 당연히 뭐뭐하다는 패턴인 땅란 수로 라는 패턴에다가요. 여기다가 맛있다란 말은 뭐뭐하기 좋다, 먹다, 즉 먹기 좋다라는 하오츠 이 단어를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맛있죠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를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 하오츠. 자, 그럼 다음으로 요즘 바빠 죽겠네요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요즘이란 말은 최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한자 최근 그대로 쓰고요. 중국어로 쯔이진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뭐에 죽겠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우리말 한자 죽을 사자를 정해서 죽겠다 이 말은 죽다 뭐뭐했다는 단어에 결합 슬러 이 단어를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수로 뒤에 슬러를 붙이면요, 뭐뭐에 죽겠다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파 죽겠다란 말은 어슬러, 힘들어 죽겠다란 말은 레이슬러, 그래서 바빠 죽겠다란 말은 망슬러, 그래서 요즘 바빠 죽겠다란 말은 쯔이진 망슬러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뭐뭐에 죽겠다의 또 다른 패턴을 정리해보면 죽게 하다, 나를 뭐뭐했다. 이 말은 뭐뭐해, 내가 죽겠다라는 패턴도 회화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즉, 수로 뒤에요. 스월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는 말은요, 배가 가득 차서, 즉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청스월러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화나 죽겠다는 말은 화가 나서 내가 죽겠다는 말로 이해하셔서 치스월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응용해보면 짜증나 죽겠다는 말은요, 성가셔서 귀찮아서 내가 죽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서 환스월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표현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뭐에서 떠나버리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한자어 한자어 달릴 주자는요, 동사로 쓰였을 때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떠나다, 세 번째 걷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특징, 위치가 다르면 그 뜻과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조우라는 단어는요, 뭐뭐에서 떠나버리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들고 가다란 말은요, 손에 들고 떠나버리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저 이러한 단어를 만들게 되고요. 가지고 가다란 말은요, 몸에 지니고 떠나버리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서 따이저. 빌려 가다란 말은요, 빌려서 떠나버리다, 째저. 이렇게 멋지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져갔어요 라는 말은 그가 지니고 떠나버리다 뭐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따이저울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이 패턴을 응용해서 그녀가 빌려갔어요 라는 말은 그녀가 빌리고 떠나버리다 뭐뭐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다 째저울러 이렇게 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라는 말을 뜯어보면
그 무엇도 뭐뭐하지 않았다, 들고 떠나버리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may 동사 go 뭐뭐해서 떠나버리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패턴에다 단어를 딱 갖다 끼면 什么都 may not go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국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라는 말은요, 당연히 뭐뭐하다는 패턴인 당란 수로 구조를 이용한 당란 거의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당연히 맛있죠? 라는 말은요, 당란 하오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즘 바빠 죽겠네요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죽겠다 라는 패턴인 슬러 뒤에 슬러가 오는 쯔에진 망슬러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한 배불러 죽겠다 라는 말은요, 뭐뭐해서 내가 죽겠다, 즉 슬러 뒤에 스월러를 붙이는 청스월러 이런 패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용한 화나 죽겠다 라는 말은요, 화가 나서 내가 죽겠다로 이해하셔서 치스월러 이렇게 말하고요. 짜증나 죽겠다는 말은요, 성가셔서 귀찮아서 내가 죽겠다는 말로 이해하셔서 반스월러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져갔어요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조를 붙여서 뭐뭐해서 떠나버리다는 패턴을 사용하겠죠? 어떻게 말할까요? 타 따이조울러. 이걸 응용한 그녀가 빌려갔어요라는 말은요, 빌려 떠나버려,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문장구조로 타 제조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라는 말은요, 메이 동사 조 뭐뭐해서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부정의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什么都 메이 나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